용산이 광화문보다 나은 이유, 저희가 준비한 이유인데요. 제가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아,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윤당선인이 당선자 신분으로 출근한 사흘 동안 100% 공약을 이행한 게 있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신문보니까 우리나라 출자인들이 정주 메뉴 중에 제일 많은 거는 김치찌개 하나 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뭐 정색하고 할 얘기는 아닌데, 자유치 변호사님. 윤당선인이 당선된 이후 공약을 100% 지키는 건 확실하다, 하나 있다. 혼밥하지 않겠다는 백반 정치를 확실히 지키고 있다. 이런 오늘 보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예능에 출연했을 때도 혼밥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음식을 여러 사람과 같이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만큼 소통하겠다는 뜻이고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서 해석하자면 이 제왕적 대통령제,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상상만 해야 하는 그곳에서 뭐 한 10만 원짜리 도시락을 그냥 수시로 혼자 드시면서 이 서민들과 국민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무실 근처의 김치찌개집, 그리고 현장에서 미담을 만든 짬뽕집, 이런 곳에서 참모들과 함께, 때로는 국민들과 함께 격의 없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까지 정치권에 있었던 선배님들한테 이야기 들어본 바, 권력이 부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이 막히고 소통이 막히면서부터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이 자신들만 이 대통령의 귀를 부여잡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보고서를 올리면서, 그럼 대통령은 그 문거리 권력이 올려주는 보고서만 보고 민심을 착각하게 되면서 국민들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국민들이랑 식사하면서 이야기 듣다 보면 언론이 다양해지고 소통이 안 막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전 권력이 조금 쇠퇴했던 과정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식사 정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식사도 정치인데, 지금 그 최근에 윤 당선인의 식사 정치를 보면 그 몇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우선 메뉴가 꼬리곰탕, 짬뽕, 김치찌개, 서민들이 먹는 그 음식을 함께하면서 민생을 돌보는 측면이 있고.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혹자는 어떤 유튜브가 꼬리곰탕 3만 원짜리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한 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윤 당선인하고 연애 시절을 회고하면서 매일 집밥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매일 집밥만 먹으면 그럼 우리 식당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런 얘기들이 조금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자영업자, 소상공인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매출도 올려주고 소통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 보면 꼬리곰탕, 짬뽕, 김치찌개. 뭐 일단 윤 당선인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소통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윤 당선인이. 그런데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 광화문 시대에 열겠다 선언했죠.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오늘 좀 시일이 걸리긴 하겠지만 김은혜 대변인이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청와대로 윤석열 당선인이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입니다. 현재도 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결정난 건 없습니다. 용산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저희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원래 애초에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했고, 정부 서울청사나 혹은 외교부
이가 했는 별관으로 갈 수 있지 않냐라고 했다가 지금 용산이 좀 유력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어제부터 나오는 비판이요. 김지현 의원님. 용산에 가는 것도 거기도 이제 소통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구중궁궐이면 굳이 돈을 들여서 용산에 갈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있거든요. 근데 저것을 이제 비판을 계속 하려면 한이 없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의 구조 자체가 과거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현 저 청와대를 새로 지었는데요. 이게 이제 경복궁 뒤쪽에 청와대를 지으면서 경복궁의 그 궁궐 모양을 그대로 따서 본관을 짓고 비서실과 거리를 두는 바람에 사실은 그 대통령이 참모들과 그 소통하면서 늘 일하는 구조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래서 이제 광화문으로 나오든 청와대 밖으로 나와서 참모들과 함께 그 늘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해 달라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국방부 청사는 사실 가보면 합동 참모의 그 합참 청사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각 군의 그 작전과 관련된 많은 시설들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용산 시민공원이 개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조만간에 시민들과 가장 그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부근에 이제 그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어서 사실은 그 조망에 너무 그쪽에서 그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경호상에 직사화기에 노출되는 상당히 취약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고려가 될지 저는 조금 그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여러 고질적인 소통 부재, 그러니까 청와대를 나오는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용산 집무실이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70년간 다져진 국방 시스템의 허브인 동시에 어림잡아 수십조 원의 세금이 투여된 국방 자산인이라는 점에서 만약 이전한다면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속적인 조치나 어떤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진 지시는 안보의 공백을 가져오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방부 전직 관계자 얘기는 뭐 광화문 대통령 공약 상징성이 떨어지는 것 말고도 대통령 당선이 대통령이 되면 저게 안보 문제가 직결될 수 있다는 비판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를 열 걸로 봤어요. 꼭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그런데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용산이 청와대보다 나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광화문 시대를 열고 국민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방부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궁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 국방부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주변의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불편해할 것이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마음가짐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이란 건 굉장히 높고 어려운 주입니다. 대통령의 지금 당선에 기여하신 분들이 대통령의 낙점을 받기 위해서 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통은 장소를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이 초심을 가지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밥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용산청사냐 청와대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청와대 폐지라는 것은 87 체제 이후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이라는 상징적 차원에서 예. 윤석열 당선인은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경선과 본선 때 몇 가지 일화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경선 때도 그렇고 본선 때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이 쓰던 후보 집무실은 참모들의 공간 같이 있었습니다. 음흠. 그래서 예정돼 있던 보고나 회의가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의 집무실로 들어가면서 사무공간에서 눈에 띄는 참모들을 즉석해서 지목해서 잠깐 들어와보라고 해서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회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결국 이 청와대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참모들의 그 넓은 거리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게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대통령이 들어가다가 보이는 참모들에게 잠깐 들어와서 현안 보고해봐라. 이게 결국 민심과 소통을 훨씬 더 활발하게 해주는 창구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 집무 공간을 실무형으로 실용적으로 만들겠다는 철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광화문이냐 용산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일단 청와대로 들어갈 확률은 제로다, 0이다라고 오늘 단언을 했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